속에 엉긴 게 다 사료, 진흙 아니면 본인의 대변. 본인의 대변. 이뻐졌지, 이뻐졌지. 됐지, 우리 멍멍이, 그치? 방송 보니까 우리 애 떠돌아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우리 멍멍이 그러고 다니던 거. 이 녀석도 더 놔두면 그렇게 되지 싶고. 애기들은 물어보니까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다 오르시더라고요. 수심이만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. 지금 멍멍이 냄새를 많이 맡을 거예요. 멍멍이가 이제 어떤 아이인지 멍멍이도 나중에 들어오고 나면 아, 이 냄새가 쟤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. 이제는 멍멍이하고 이제 만날 시간인데 직접적인 얘기를 좀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서서히 서로 탐색할 시간을 이제 줄 겁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면 멍멍이하고만 계속 놀아줘요. 순심이한테는 말도 걸지 말고요. 순심이가 딱 바라봤을 때 저분은 다른 반려견들한테 친절한 사람이다.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. 너 이쁘라. 이쁘라. 아줌마, 아줌마하고 잘 지내자. 알았지? 어이구, 잘 먹네. 더 친해지면 더 좋죠. 아유, 더 바라게 보였어요. 이렇게 고생하던 녀석들 의지하고 지내면 너무 좋지.